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섭섭하지 않고요. 마음 상하지 않냐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책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재앙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회개하라 그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그 삶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희망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죄송하지만. 혹 아직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고 처음 오신 분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면, 예, 아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나중에, 예, 나중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했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읽으면 새로워요. 언제나 들으면 새로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 전에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옛날 말라기를 통해 선포했던 말씀이지만 오늘 김상원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오래? 웬일이야? 우리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나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하나님 나보고 돌아오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소득의 10분의 1이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7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3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생축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양떼가 지나갈 때 하나, 둘, 셋, 열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곡식의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한 것을 아 이건 보니까 너무 새끼가 건강하게 자랐어. 태어났어. 열 번째 새였더니 열 번째 놈이 아주 실한 놈이야. 아주 건강한 놈이야. 그래서 아홉 번째 조금 부실한 거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둘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버렸어요.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특징적인 죄악 한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8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십일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십일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것, 바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레위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 시편 50편의 1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허물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이 모든 물건이 주의 손에서부터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 왕이 바친 그 모든 여러분 물건들은 어떤 물건입니까? 아주 값비싼 보석 같은 것들이에요. 그 어떻게 얻은 겁니까? 다윗이 목숨 걸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서 가지고 온 것이니 내 것이다.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내가 전쟁에서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도 내 것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는 것은 10분의 9,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 열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와와 아담으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셨지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담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다스리라. 이거 관리하라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가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걸 볼 때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꼬셔요? 너 저 선악과 왜 못 먹게 한지 아냐?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래. 이거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지혜롭게 되어서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너가 하나님 되는 거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누릴 수 있었던 것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고생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해야,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 가시덤불, 엉컹키가 자라서 일할 때마다 손이 찔리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그 일터는 스트레스 받는 일터, 고생하는 일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일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에 헌신하는 제사장과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기 위해서,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바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가 바치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할 때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을 내가 훔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일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돈만 가지고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훔치는 것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죠? 여러분, 세금을 내실 때 세금을 무명으로 내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다시 세금 내라고 독촉을 할 겁니다. 제때 안 내면 가산세를 더 붙여가지고 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십일조는 세례교인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세례교인은 교회의 주인된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고 주인 노릇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교인이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의 기본은 10의 1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11조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헌금 드렸다고 11조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입이 있을 때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11조를 드릴 때에 돈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11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돈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너가 진짜 나를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너는 돈을 의지하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돈 앞에 쩔쩔매지요. 돈, 예, 돈 때문에 참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도 직장 나가고요. 돈 벌기 위해서 지각도 안 하고 참여를 해요. 돈이라면 여러분 마음 상해도 참고요. 힘들어도 참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재물은 돈신을 말하는 거예요. 만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돈을 하나님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이 내게 주는 것이 많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돈이 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침대는 사지만, 여러분,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여러분, 깊은 단잠을 주무시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수면제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을 사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수면 마취 제를 주사를 맞아가지고 잠 좀 실컷 자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번 맞고 났더니 너무 개운한 것 같아. 또 다시 가서 또 그거 놔달라 그래. 이 프로포폴 중독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 가지고 못하는 거 많잖아요. 돈이 있어도 여러분, 죽어요. 돈이 있어도 아파요. 때로는 치유되기도 하지만 치유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 돈 의지하지 말고 나 좀 의지하고 살래 거예요. 네. 돈이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 가운데 11조만 아니라 봉헌물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봉헌물이 뭐죠? 11조 외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데 이 봉헌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것.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예물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들도 다 그게 여러분 올려 바치는 제물들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봉헌물들은 성소를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고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이런 것들도 성물 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로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당에 필요한 유지 보수를 위해 드리는 이 성물 헌금에 대하여 여러분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거기에 다 참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많이 맡기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하나님이 적게 맡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게라도 참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누구든지 간에
빈소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부자들, 지도자들은 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나 보통 성도, 그 보통 백성들은 양을 제물로 드리게 돼 있죠. 그런데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양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에 가서라도 산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집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마음을 다하여 준비된 것을 가지고 봉헌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내가 동참해야 될 그 봉헌물에 내가 드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드릴 걸 내게 미리 다 주셨는데 열의 아홉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도 쓸 수 있도록 드려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지 않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것을 가로채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왜 못 드리나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 이거 11조 때 버리면 우리 적자가 생기는데, 이런 마음이 있겠지요.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11조 떼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봉헌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풍족해지고 살림살이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오늘 본문은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절을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하는데 해충의 피해를 받아서 열매를 거둘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가 달렸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달리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달렸는데 여러분 태풍이 와가지고 다 낙과가 돼가지고 거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수고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땀 흘린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내가 취한 결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까지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동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일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수고함의 열매를 거두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가정에 넉넉히 채워주셔서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나 병원 가서 돈 많이 썼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아파서 자꾸 병원에 가서 돈을 자꾸 그냥 병원만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드릴 봉헌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예, 내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속에 저 집이 팔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잘 안 팔리는 문제거리 집이었어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마음인가요?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요거 헌금 드릴 건데요. 요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 이거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 차라리 안 받아버리지. 하나님을 낚시하려고, 헌금 가지고 하나님 낚시하려고. 하나님 그 낚시에 안 걸려요. 네. 왜 자꾸 돈이 새어나가는가? 아니, 내가 쓰려고 했는데 자꾸 사고가 나가지고 물어줘야 되고, 예? 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새어나가 버리고, 누리질 못해요. 그게 자주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128편에서 주신 말씀이지요. 왜 그게 안 되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훔친 11조는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해요. 네. 하나님이 세어나가게라도 하세요. 못쓰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 것을 훔쳐요? 훔치는 거예요? 오죽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셨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작은 거 크지도 않아 몇백억 얻어먹는 여러분 훔치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인가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가 받을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하나님의 재정을 채워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의 재정도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대는 것들은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와서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태풍이 와서 열매 떨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박으로 쳐가지고 그동안 수고한 거 다 박살나게 하는 일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수고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의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했지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아름다워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워지게 한다.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힐 것이다. 은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 나라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같은 곳이 아니에요. 북쪽 지역은, 갈릴리 지방은 좀 제주도 비슷해요. 돌도 많고 말이에요. 나무도 좀 자라기도 하고요. 북쪽 지역 갈멜산 지역은 농사도 잘 돼요. 그러나 남쪽 지역은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비가 올 때만 풀이 싹 자랐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싹 말라버리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아름답게 하겠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땅을 공중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 아주 푸르게 보여요. 그런데 그 외의 땅은요, 이 사막같이 아주 광야같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일터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인지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십일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하여보라. 여러분, 시험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사람 별로 기뻐하지 않지만 이 십일조에 대한 봉헌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 너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채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통장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일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도 내 날이 아니고 공휴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이 성별하여 이 날은 내 날이다. 나를 섬기는 날로 삼아라. 나를 예배하고 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날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십일조와 봉헌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써버렸습니다. 봉헌물,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책임자가 되시도록, 내 일터의 동업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내가 돈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한 1분 30초 동안 조용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